대주님, 기주님, 대주님, 기주님 이렇게 설화를 가는 데 있어서 아삼육이라는 거 아시죠? 처음 뭐냐? 들었습니다. 아삼육이라는 게 뭐냐면 공짜게 잘 맞다. 어찌 보면은 잘 맞을 때는 되게 잘 맞고 또 아닐 때는 또 아니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번 연도 들어서시면서 네. 네 부부 간의 금술이 조금 금이 가고 있어요. 아,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빠한테 조금 다른 여자가 있다라는 그게 나와. 아, 그런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러니까 대주님, 키주님이 조상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다라고 치면 대주님한테 지금 남 여자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들어와요. 제 눈에는 보여요. 이 전주희 씨 대주님 자체에 어떤 여자의 기운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 조금 금이 갈수 있는 그런 형국에 들어섰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우리 동네 정식 기주님 자체는 아니다, 괜찮다, 뭐 조금 꾸역꾸역 많이 참고 살아가시는 게 있어요. 아빠하고 살아가시면서. 글쎄요, 딱히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렸든 어쨌든 내가 내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국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내 대주를 위해서 그냥 올인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현모양처라고 하죠. 응? 좀 약간 그렇게 보이기는 한데 좀 지쳤어요, 아빠가. 아빠가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막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엄마한테 아빠가 조금 지쳤다라고 좋게 표현을 하는 건데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게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린대. 너무 그냥 정석에 맞게끔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아빠가 사람으로 인한 깨짐수.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 언제쯤 몇월 달에 들어오나요? 바람은 벌써 불었어요. 바람은 먼저 싹 들어오기는 들어와 있거든요. 언제쯤에 들어왔나요? 작년 겨울부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마음이 전혀 없고 가정을 버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나만의 마음의 위안 그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조금 받으려고 하거든요. 엄마가 원체 잘해주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그런 조금 위로 아닌 위로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대주로 보여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다부잡아야 돼요. 완전히 확 바람이 나버리면 엄마 아빠 사이에 이별수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형국까지 간제까지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를 바로 조금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간의 합의라든지. 왜냐면 조상에서 조금 돕는 게 있어요. 조상에서 조금 연결을 시켜 놓은 두 부부가 자식을 떠나서 두 부부가 이 조상에서 연결을 시켜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상에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뒤따라 오신 조상님이 부부 간의 금술이 깨지지 않게끔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 잡아가셨으면 하는 게 제가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고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아니면 아빠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두개다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남편이 이번에 좀그 발령을 또 새로 받게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될지가 좀 궁금해서요. 어디 나와 있는 그게 있어요? 네, 지금 본인이 신청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지금은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수 있는지가.
뭔데 발령이 이렇게 나요? 하는 일이. 공무원이에요. 엄마 전혀 이런 낌새 없어요. 제가 말하는 아빠가 조금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든지 그런 낌새가 전혀 없어. 그런 거는 못 느꼈지만 지금 보살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 뭐 전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보살님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도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질렸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와도 사실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조금 유아스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직설적으로 하면 엄마 상처받을 것 같더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일리가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산보다는 물 쪽으로 조금 보이기는 하거든요. 원주 강릉, 이 원주나 충주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산보다는 물을 조금 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다 탁 이렇게 꽂히는 데는 없는데 물이 보여요. 7월달에 옮기거든요. 7월달에 이동을 하는데. 요번 연도 7월달에 네, 양력. 자기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딘 줄 알고 계세요? 충주. 충주. 충주에도 물이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충주도 부산밖에 몰라갖고. 거기서 올라오셨잖아요. 충주에도 물이 있어요? 네, 어디서? 충주호. 저는 물이 보인다라고 그러셔서 제일 먼저 좀 충주가 떠올랐어요. 아무튼 물이 보여요. 그쪽으로 조금 들어서실 것 같고, 충주를 적을 때 이쪽에서 뭔가 치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여자요? 그래서 충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 충주가 안 된, 거기 아니, 가면 안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는 게 아니라 충주를 자기가 원체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거기를 원해요. 거기를 원해요, 본인이. 원체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제가 아까 그랬죠. 깨짐 수가 보인다고. 여기를 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여기를 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나게끔 돌려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신이 됐든 조상이 됐든 빌어서 어쨌든 다른 쪽으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야 될것 같거든요. 같은 물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가셨으면 하는 게이 사람한테 플러스가 될것 같고 엄마한테도 플러스가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그냥 남아 있는 거는 안 될까요? 전 수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수원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거나 이 충주가 아닌 그렇게 가야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금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중요한 건이 아파트 바람이 여자라서 여자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건강도 적신호이고 하는 일도 이게 삼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크게 이렇게 와닿는 삼재를 겪지를 못했어요. 이제 하반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삼재를 꼭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수전이라든지 담배를 태우세요 혹시? 담배를 많이 태우는지 목이 되게 많이 잠기고 힘들어요. 이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집안 자체에 뭔가 담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목 쪽으로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있었는지 이 아빠도 건강도 챙겨야 되고 마음도 잡아야 되고 그거를 엄마가 조금 빌어 가셔야 될것 같아.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한 거는 말씀을 드리고 더긴 거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